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생겨나잖아요. 아스팔트 포장공사 현장에 가보면 오래된 도로 표면을 깎아내고 새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이 과정에서 폐아스콘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폐아스콘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폐아스콘에 들어있는 아스팔트를 뽑아 재사용하고 남는 폐아스콘은 골재를 섞어 도로 하부 자재로 재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덕분에 예산 절감과 자재 재활용 효과가 연간 9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아직 놀라긴 일러요. 철강 제품을 만든 뒤 남는 찌꺼기를 슬래그라고 하는데요. 분진과 침출수 등의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우리나라에서 슬래그가 연간 72만 톤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저 땅에 묻는 게 최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이 슬래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죠. 분말 형태의 폐기물을 이용해서 일반 시멘트보다 빨리 굳는 속경 시멘트로 만드는 거죠. 빠르게 냉각하면 활성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이후 분말화시킨 다음 첨가제를 넣어 적절한 성능을 발현하도록 하는 거라고 해요. 일반 시멘트가 양생에 20일 정도 걸리지만 속경 시멘트는 짧으면 3시간, 길면 7일밖에 걸리지 않다 보니 긴급 보수나 터널, 철골 교각 등 토목 건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대요. 대량 발생 폐기물인 철강 슬래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고 폐기물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 돈까지 벌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생산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4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요.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 해 20조 원에 달할 정도라니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러한 골칫덩이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요. 단세포인 해양 생물을 이용하는 건데 이 생물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며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해요. 이 해양 생물이 얼마나 빨리 먹어치우는지 처리 기간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생물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식물성 연료인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도 있고 화장품이나 우리가 먹을 식품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 요긴하죠. 와, 골칫거리인 음식물 쓰레기의 대변신이네요.